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한 30년 학생을 가르쳐온 최백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항상 뭐 처음 가는 장소에는 항상 좀 설레이는 이런 마음이 좀 이제 우리가 있듯이 오늘 저도 굉장히 설레네요. 제가 뭐 방송을 많이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분들을 또 새로운 형식으로 만나니까는 굉장히 설레입니다. 설레이고요. 오늘 이제 스타트로 해가지고 앞으로 아마 정기적으로 뵐 기회가 이 자리에서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이 개국본 이 총수를 되게 좋아해요. 참. 저보다는 이제 좀 나이가 좀 이제 어리지만은 상당히 멋있고 매력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굉장히 누구나가 다 좋아할 하나의 스타일인데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을 할 수가 없었고 또 그다음에 이런 형식으로 또 여러분들을 또 좀 만날 기회도 좀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부탁받은 주제는 이제 뭐 경제 저한테 이제 뭐 편하게 하라 했는데 혹시 듣고 싶은 주제가 어떤 걸까 했더니만은 우리 이총수가 이 PD가 지금 뭐 경제 폭망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 좀 해주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앞에 이제 김 교수님이 이제 한신대 김 교수님이 얘기한 걸 보면서요. 사실 저도 이제 학문을 한 30년 하다 보니까요. 자기 전공 분야를 쭉 하다 보면은 자기 전공 분야에만 이렇게 매몰되지 않고요. 다 만나지더라고요. 만나지는데 제가 이제 평상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민초들한테 우리나라의 민초들이 지난 한 적어도 한 500년 이상 동안에 이 대동세계에 대한 꿈이요. 이게 이제 계속 이걸 추구했는데 이게 이제 실현이 완성을 못했잖아요. 완성을 못하고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희생들을 치르다 보니까 그게 우리 민족의 이제 소위 말해 정서 중에 하나를 한의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한이 굉장히 누적됐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어떤 이런 이제 마음들도 많이들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대동세계에 대한 이 과제는 그러니까 이제 뭐 시대마다 자꾸 달라지죠. 내용이요. 내용은 달라지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부분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사실 직면한 문제인데요. 이걸 오늘 이제 주어진 한 시간 동안에는 제가 충분히 다 소개를 못 해드릴 거고 제가 오늘 뭐 끝날 쯤에 좀 팁은 좀 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다음 시간 좀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경제를 제가 이제 쭉 연구를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제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우리가 이제 마을을 이제 짓고 이제 마을에서 살아왔는데 그 마을에 이제 위에 이제니까 물이 이제니까 이렇게 너무 범람하지 않도록 이제 뚝을 지어가지고 뭐 댐이 됐든 뚝이 됐든 간에 뚝을 지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뚝이 좀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뚝이 있겠는데 일종의 우리가 뭐 바닷물로 섞인 만약에 모래를 짓는다면 좀 이제 아무래도 좀 괜찮은 뚝보다는 좀 부실하겠죠. 이런 뚝이 이제 뚝을 가지고 이용하다가 이 뚝이 무너진 거예요. 예? 무너졌는데 뚝이 무너지게 되면 물이 범람할 게 아닙니까? 범람하면 마을이 잠길 거고요. 잠기면 사람들이 물에 잠겨가지고 목숨의 위협도 받을 거고 또 그다음에 살고 있는 집들이 침수되면은 살 곳도 잃어버리게 되고 뭐 이런 상황에 직면할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2016년도 상황이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다시 출범을 했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요? 사람들 먼저 구해내야 되겠죠. 목숨 위기에 있는 이제 그러니까 생명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 구해내야 될 뿐만 아니라 임시 주거시설도 또 마련해줘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집들이 다 침수됐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보다 더 이제 근본적인 거는 그 뚝을 좀 재건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상황이었고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또 과제들이었었습니다. 과제들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와 있냐면요. 사람들 막 물에 빠져 목숨 위기에 있는 사람들 일부 막 구해내고요. 그리고 이제 임시 주거시설도 좀 이제 마련해 주고 한 이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뚝을 재건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그러니까 경제가 여전히 그러니까는 뭐 어렵다고 느끼는 것도 그런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이게 이 문제가요. 이제 뚝이 왜 무너졌냐 하는 것은 이 뚝을 만약에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 소위 말해서 경제 성장이라는 과정을 우리가 한 뭐 길게 보게 되면은 한국 전쟁 이후 조금 더 짧게 보게 되면은 60년대 이후부터 쭉게 됐을 때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진 것은 이제 박정희 시대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이제 그러니까 근데 그 시대 동안에 우리가 경제 성장했던 방식은 소위 말해서 이제 이게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산업화의 과정이었었죠. 우리가 이제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농업의 종사자가 한 70%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산업화 과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산업화의 핵심적인 것은 이제 산업으로 볼 때는 제조업이라는 산업입니다. 제조업을 가지고 이제 쭉 이제 성장을 해왔던 건데 저는 이제 이것을 다른 나라들, 선진국가들과 좀 비교해가지고 한국식 산업화 모델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박정희 경제 시스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하는데 우리의 이제 산업화라는 것은 원래가 이게 서양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낸 하나의 문명이란 말이에요. 방식이고요. 경제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이제 수입해서 이제 일본식으로 이제 그걸 이제 만들었던 거, 일본식 산업화 모델을 만들었던 거고요. 우리는 또 이제 일본식 산업화 모델을 또 그대로 이제 베낀 거예요. 예? 베꼈는데 거기에 플러스 우리는 뭐냐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분단이 돼 있다 보니까는 분단의 성격이 거기에 이제 결합이 되어져요. 결합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화 모델은 상당히 저는 이제 식민지형 일본식 산업화 모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표현하는데 내용 산업화의 내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이제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가 굉장히 이 불공정 시스템을 많이들 얘기를 해요. 우리 사회 공정성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문제를 많이 얘기하듯이 박정희 경제 시스템의 이제 우리가 핵심적인 것은 사실 재벌 중심 경제 체제라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로 이제 이 불공정 시스템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달성을 했지만은 경제 성장의 이면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정부패가 굉장히 또 우리는 심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였었냐면요. 이 금융자원, 돈을 그러니까 누가 이제 쓸 것이냐, 이걸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문제였었습니다. 그걸 이제 좋게 포장해서 얘기한 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금융, 정부가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에다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자원을 금융, 돈을 다르게 배분하는데 개입을 한 거죠. 개입을 해서 그걸 이제 정책금융이라고 이제 좋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그게 이제 나쁘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일종의 이제 관치금융이었던 겁니다. 예, 관치금융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는 빠른 시간 내에 어쨌든 간에 소위 말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했던 게 이제 산업정책이라고 이제 이렇게 포장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산업정책의 이제 이면에는 뭐냐면 일종의 정경유착이 있었던 거예요. 정경유착이요. 그러니까요. 특정 산업, 특정 기업들을 이제 밀어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뭐 일본 모델을 베꼈지만은 일본보다도 그런 불공정성이 더 이제 구조화돼 버렸죠. 그게 어디서 비롯되느냐? 기본적으로 분단 구조에서 비롯되진 겁니다. 분단 구조에서요. 분단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분단 구조 속에서 박정희가 어쨌든 간에 장기 집권에 어쨌든 간에 그 이유를 거길로 삼았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민주주의가 어쨌든 간에 유보되고 후퇴되다 보니까는 자연히 이제 국민들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정치적인 명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명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했던 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공권력을 가져놨던 탄압이라든가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금권을 이용한 어떤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했던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재벌과 이제 그러니까는 이 권력 기구들이 야합하는 이런 과정들이 구조화돼 버린 거죠. 이제 그러니까 뿌리부터 그러니까 우리 경제는 굉장히 불공정성이 이제 이렇게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내포되어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한국식 산업화 모델에 있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 들어갔을 때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뭐냐면요.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아까 제조업을 얘기했습니다.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과잉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을 빼고 나면은 이제 농업을 비롯한 1차 산업하고 그다음에 3차 서비스 산업이 남는데요.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제조업이 흔들릴 때 혹은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공급 못할 때 농업으로 갈 수는 없을 게 아니겠습니까? 농업도 여전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자리가요. 그렇죠? 그럼 서비스로 가야 되는데 서비스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구조적으로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식민지형 일본 모델, 일본식 산업화 모델을 이게 결과인 것인데요. 그걸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이러한 방식들이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제조업의 위기가 올 때, 상당히 우리는 경제가 뿌리채 흔들려요. 그 충격이 저는 3단계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92년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92년이면 어떤 해였었냐면요. 소위 말해서 이제 노태우 정권 마지막 해였었습니다. 92년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우리는 과거에 지난번 선거만 빼놓고는 대개 2자하고 7자가 끝나는 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90년대 이후에 5년에 한 번씩 했었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이제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기 바로 직전이었었죠. 92년도부터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이 제조업 위기가 진행이 되어져요. 지금 이제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이 제조업 위기가 진행되는 게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수출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알고 있잖아요. 수출의 주력 산업이 제조업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그러니까 핵심적인 기업들은 재벌 대기업들이잖아요. 대기업들의 주력 사업이 제조업입니다. 삼성전자 제조업체잖아요. 현대자동차 제조업체고요. 다 제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동전의 앞뒷면을 이뤄요. 그러니까 제조업의 위기는 그러니까 바로 수출 위기, 그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벌 대기업의 위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재벌들만 하더라도 그것이 좀 이제 자기들의 그런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걸 좀 이제 분산시킬 곳이 있어요. 이제 하청 협력업체들한테 이제 그러니까요. 고통을 이제 밀어내지요. 그러면 하청 협력업체들, 뭐 1차 밴더, 2차 밴더, 3차 밴더로 쭉 내려가면서 했을 때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이제 그 고통을 이제 전가되어져요. 그러면 그 가장 고통받는 부분에 있는 2, 3차 인재니까는 2, 3차 사업장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되게 장시간 저임금 근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게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구조적으로요. 구조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우리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간에 지금 사실상 공약을 이제 지킬 수가 없게 돼버렸잖아요. 원래대로라면 올해 이제 1만 원 달성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근로시간 52시간 단축도 원래는 그러니까 공약인데 지금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러한 산업구조하고 이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서두로 꺼내는 이유는요. 이 지금 우리 경제를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이제 늘 하는 얘기가 우리 경제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뭐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했었고 고용 상황이 굉장히 좋다. 얘기하면서도 우리 지금 뭐 고용 상황을 아주 예를 한다면요. 40대 일자리가 굉장히 안 좋아요. 40대 일자리가요. 대통령도 그러니까 표현을 했고 거기 대책을 주문했듯이요. 그리고 뭐 청년층들 고용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지난 14년 이래 최고치로 지금 이제 높아지는데 그건 이제 양적인 문제인 거고요. 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청년층에 그러니까는 일자리 문제가 개선된 것도 피부로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40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그 20대 청년층들의 일자리 문제가 우리 경제 문제에 그대로 사실 이제 이게 녹아져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제 표현을 한다면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소득주 성장 정책이라는 건 잘들 들으셨을 거예요. 또 이제 이 소득주 성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뭐 이건 그러니까 표현하는 전문가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정부 정책 입안가들마다 좀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저는 제 식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소득주 성장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몸통에 비유한다면 사람의 몸통에 비유한다면요. 또 이제 현 정부가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게 뭐냐면은 공정경제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경제를 좀 공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또 하나가 혁신성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게 왼발 오른발에다 비유를 합니다. 왼발 오른발에다가요. 그러니까 사람 몸이 앞으로 가려면은 왼발이 가고 만약에 공정경제가 왼발이라고 한다면 왼발 가고 그다음에 혁신성장도 오른발도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갈 수 있죠. 왼발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몸이 앞으로 갈 수는 없는 거 지속이 안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같이 풀어져야지만이 되는 그러니까 이 어떤 하나의 과제들인데 이 문제가 이 문제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현 정부는 그러니까 인식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성 우리 경제의 공정성을 개선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새로운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만든다는 문제입니다.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인데 이 두 가지를 그 하는데 지금 그동안은 주로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왼발에다가 초점을 맞춰 쭉 하다가
오른발은 아직 이제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인상도 지난해 사실상 거의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렇게 돼버린 거고, 52시간 근로제도 사실상 그러니까 많이 유보한 이런 상태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식이 우리 경제에도 그대로 저는 녹아져 있다고 봐요. 제가 이제 한 30년 가르치면, 학생들 가르치면서 느끼는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이요. 느끼는 게 뭐냐면, 느껴왔던 게 뭐냐면, 첫째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가 힘들다. 이 문제가 우리 경제에 그대로 저는 녹아져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는 우리 경제의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도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될 텐데요. 중심이 될 텐데. 이 문재인 정부가 바로 출범하기 직전 상황을 제가 자료로 제가 이제 먼저 잠깐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게 무슨 자료냐면요.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러니까는 가계를 전체 열등분을 나눴을 때예요. 열등분을 나눴을 때 1분위라는 것은 하위 10% 소득으로 이제 소득 기준으로 하위 10%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10분위는 상위 10%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출범하는 해였었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해요. 2009년은 이제 이명박 정부 두 번째였었고요. 그런데 2013년 상황을 잠깐 본다면요. 여기 이제 87.1%, 88.8%가 뭘 의미하냐면요. 제목에도 있듯이 하위 10%,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그 젊은이가 자기 부모가 그러니까 이래서 하위 10%에 속하는 부모를 만났을 때 소득이 그 자녀가 하위 10%로 살 확률인 겁니다. 이건 거꾸로 이제 상위 10% 부모를 만났을 때 상위 10%로 살 확률. 그러니까 중간은 조금씩 줄어드는데요. 줄어드는데 상하위 10%만 보게 되면 거의 90% 가깝잖아요. 90% 가까운데. 그러니까 상하위 10%는 거의 신분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분이요. 대물림. 그러다 보니까 금수저, 흑수저가 얘기가 나온 겁니다. 청년들은 거를 그러니까 이런 통계 수치 몰라도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피부로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박근혜 정부 첫 출범할 때 그랬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끝나던 해, 2016년이죠. 우리 최순실 저기 사태로 탄핵 뭐 이런 얘기 막 나왔을 때요. 2016년의 상황이 그때는 4분기가 이제 마지막 이제 10월, 11월, 12월 이제 그러니까 4분기요. 4분기, 2016년 4분기가 2015년 4분기에 대비해서 1년 전에 비해서 소득을 봤을 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그러니까 전체 가계를 10등분으로 나눴을 때 하위 10%, 하위 20%, 30% 쭉 해가지고 하위 60%까지만 제가 소개한 건데 하위 60%까지는 전체 가계 중에서 60%는 소득이 다 후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는 중산층, 중간소득계층이에요. 쉽게 얘기해서요. 네? 하위 30%까지는 이제 저소득층인 거고, 쉽게 분류를 할 때요. 70% 이상은 이제 상위 소득층들을 이렇게 분류할 때, 그러니까 중산층조차도 그러니까 소득이 떨어지고 있었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소득입니다. 물가까지 고려하면 더 떨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중산층이 저소득층화 돼 가고 있었고, 저소득층은 빈민화가 돼 가고 있었다. 이게 2016년 상황이었었어요. 2016년 상황이요. 그러니까 2016년에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최순실 사태가 없었어도 박근혜 정권이 재연장되는 건 불가능했을 거다. 왜? 경제적으로 중간소득층까지 이렇게 붕괴되는 상황 속에서는요, 민심이 떠나요. 민심이한테 지지를 받기가 어려워요. 이제 그런 점에, 그런 상황이었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저건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요.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이유가 저는 이제 이 박정희 경제 시스템이 사실상 이제 그러니까는 수명이 다 종료됐는데 그거를 이제 박근혜는 다시 부활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저걸 이제 이런 미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수명이 다 소진된 걸 가지고 다시 이제 살리려다 가다가 저런 상태까지 오게 된 건데요. 우리나라 경제의 분기점은요. 많은 학자들이, 전문가들, 사회과학자들은 외환위기 때 이후에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저는 외환위기가 아니라 그 이전에 진행됐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저는 92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92년이라는 시점이요. 어떤 이제 우리가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가장 간단한 이제 우리가 수치부터 제가 가면요. 성장률이 우리가
성장률이 91년까지요. 그러니까 1980년, 82년부터 91년까지 연평균 11.2%였었어요. 요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치죠. 근데 뭐 중국이 2000년대 이렇게 했던 이런 성장률입니다. 뭐 일본도 한 60년대, 50, 60년대 이랬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92년도에 6%로 뚝 떨어집니다. 이게 뭐 일시로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이후부터 계속 이제 이렇게 가요. 외환위기 전까지 그러니까 6%로 뚝 떨어져 있었어요. 여기 떨어진 상태 속에서 김대중 정부 들어서 가지고 5%대, 노무현 정부 4%대, 이명박 정부 3%, 박근혜 정부 2%로 쭉 떨어져 왔던 거예요. 쭉이요. 그래서 우리가 학자들이 주장할 때 문재인 정부 끝날 때쯤 되면 1%로 진입한다. 이 추세로 보게 되면 저러니까요. 자연스러운 걸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당시에 그래서 92년도에요. 6.2%로 떨어졌을 때 일간 신문들에 뭐가 보도됐냐면은 경기가 침체에 빠졌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지금 6%면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10% 이하를 경험하지 못하다 갑자기 6% 떨어지니까는 이런 걸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보다 보니까 경제가 굉장히 안 좋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침체에 빠졌다고 했었습니다. 그 이 상태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거예요. 김영삼 정부 어느 정부나 첫 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추진하고 싶은 과제들을, 공약들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게 첫 해거든요. 근데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는 상태 속에서는 힘이 이제니까는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김영삼 정부가 큰 실수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굉장히 좀 무지에서도 비롯되고 특히 금융에 대한 무지가 그 어떻게 하냐? 아, 이 성장률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그래가지고 김영삼 정부에서 내세웠던 국정 목표가 세계화, 신한국 건설, 뭐 OECD 가입 추진 뭐 이런 거 갑니다. 자본시장 개방 공격적으로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 성장이라는 것은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면 성장이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이요.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외국에 있는 자본들을 좀 갖다가 좀 유입해가 끌어다가 그걸 저기 저 이 투자를 높이자 이런 이제 사고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본시장 개방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자본 이 소위 말 투자율이 마찬가지로 뚝 떨어지니까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외국 자본을 좀 들여다가 좀 이제 이걸 경제를 살리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 자본에다가 다 개방을 하죠. 근데 이게 자본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달콤한데 이렇게 들어온 자본은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고 빠져나갈 때 충격은 우리가 이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했던 거예요. 관료든 학자들이든 간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우리가 96년, 7년부터 이제 동남아가 안 좋아지면서 자본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충격이 외환위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어쨌든 간에 금융에 대한 무지랑 그다음에 정책적인 실패의 결과가 외환위기였던 거예요. 자, 그다음에요.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진행이 됐냐, 왜 그러면 이렇게 성장률이 뚝 떨어졌느냐. 제조업이 제가 이제 그러니까 3단계로 위기가 진행됐다 그러는데 첫 번째 위기가 어떤 위기로 오냐면요. 이제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들었는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기술이 발달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적은 노동력을 가지고 과거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제조업도 마찬가지예요. 제조업도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하면은 인력이 많이 필요치가 않게 되죠. 그 제조업에서 이제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발생하는데 저는 그걸 탈공업화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92년도부터 진행됐습니다. 92년도부터요? 92년도부터 이게 이제 진행되어지는데 예를 들면 이 그림입니다. 92년도에 정점을 찍거나 줄어들기 시작해요. 제조업 종사자가요.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조업 종사자들이 우리가 임금 수준으로 보게 되면요. 나라들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개 중간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들이 대개 제조업 종사자들입니다. 근데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그럼 이 줄어든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농업으로는 별로 안 갈 거란 말이에요. 농업도 결국 지금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데 결국은 나머지 부분이 3차 서비스 산업입니다. 근데 서비스가 그러니까 이래서 얼마나 이제니까 거기가 고임금 서비스 부분이 많으면 괜찮은데 고임금 일자리가 많으면 괜찮은데 그게 없으면은 되게 저임금 서비스로 되게 가는 겁니다. 그 저임금 서비스의 대표적인 게 자영업입니다. 자영업도 서비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뭐냐면 이 소위 말해서 일자리가 이제 그러니까 중간 소득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일자리 양극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임금 일자리로 많이 가면 좋은데 서비스가 굉장히 우리가 좀 튼튼하면 글로 많이 갈 텐데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처럼요. 우리는 그게 취약하다 보니까 되게 저임금 서비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양극화된 게 그 소득 양극화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전체 소득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자본 소득이 비중이 높아지고 노동 소득 비중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 그래서 내수가 이제 그러니까 약해져요. 내수가 약해지고 내수가 약해진다. 거기다 또 한 가지가 추가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지금 요즘 인구 구조를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데 인구 구조도 이제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인구 구조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대개 이제 인구 구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이 저출산 문제를 많이 가는데 고령화하고 저출산은 사실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고령화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는 건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명이 이제 자꾸만 길어지니까요. 근데 이제 분모인이 이제 그러니까 전체 인구를 결정하는 건 출산율이라고 해요. 그렇죠?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면 분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출산율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제 결혼율로 설명합니다. 근데 결혼율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경제학자들은요. 남성이 여성한테 이제 청혼을 했을 때 여성이 이제 그러니까 그 청혼을 받아들이는 기준은 그 자기 배우자가 될 파트너가 될 사람의 절대적인 임금이 아니라 한 달에 300만 원 버냐 월급이 400만 원이냐 이게 아니라 상대적인 임금이요. 그 사회에서 몇 퍼센트에 속하는 이 소득계층이냐. 상위 10%냐 하위 10%냐 중위 50%냐 이걸로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되게 보면 우리 비교들 많이 하잖아요. 절대적인 임금보다도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 불평등이 결혼율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을 미쳐요. 임금 불평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얘기합니다. 실제로 조사해보면 그런데요. 우리 예를 들어서 39세 이하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으로 임금 격차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2016년 계산한 거 보면 한 5% 정도는 안 되는데 비정규직이 정규직이에요. 근데 결혼율도 거의 비슷해요. 정규직,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결혼하기 힘들다는 건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데 실제로도 거의 수치가 비슷하게 나와요. 임금 격차하고요. 놀랍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 구조도 나빠져요. 결혼율이 떨어지면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수 취약성이 아주 구조화되기 시작합니다. 가계 소득은 굉장히 정체하고 기업 소득은 경제 성장률만큼 계속 이제 빠르게 증가하는데 그러니까 내수가 취약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수출에 목을 매요. 수출에 목을 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수출에 목을 매는 거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세계 경기가 좋을 때는 이게 잘 괜찮은데 세계 경기가 나쁠 때마다 직격탄을 맞아요. 예를 들면 외국에서 많이 수입을 해줘야지만 수출 많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수출에다가 목을 매는데 이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세계 경기와 맞물려서 계속 돌아가는데 금융위기 맞으면서 수출주도 성장 전략은 사실상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돼버렸습니다. 왜 불가능하게 돼버렸냐면요. 자,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좀 몇 가지 자료 보여드릴게요. 이 임금 근로 일자리가요. 80년대까지 한 연평균 6.8%까지 증가하다가 2.3% 뚝 떨어지잖아요. 일자리 증가가 뚝 떨어집니다. 이거 어느 나라는 이제 공통된 현상이긴 해요. 특히 뭐냐면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이 다 제조업체다 보니까 대기업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저게 직격탄 맞는 게 청년들이죠. 대졸자 청년들이요. 직격탄을 맞게 시작하는 겁니다. 소득 분배가 악화가 정확하게 92년도부터 시작되죠. 그러니까요.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요. 하고 우리가 이제 자영업자하고 임금 근로자하고 소득 격차도 정확하게 92년도부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92년도부터요. 그러니까 우리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셀러리맨들의 로망이 뭐냐면 자기 사업하는 거였었어요. 그때는 여러분 자영업을 하나, 임금 근로자 하나 별 소득 차이가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업하는 게 이제 그랬는데 왜 80년대는 우리가 자영업이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자영업은 사회적인 문제가 된 거는 이렇게 격차가 이렇게 많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 소득 차이도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 75% 정도 차지했었어요. 대기업이에요. 2017년도에 대통령 선거할 때 유력 후보들이 중소기업 종사자들을 대기업에 한 8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공약들을 많이 냈거든요. 그게 되게 선진국가들이 되게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한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외환의 이유가 아니라 90년대 초기부터 쭉 떨어지기 시작해요. 떨어진 이유가 뭐냐? 자, 수출 주도 성장으로 바뀌다 보니 수출에다 내수가 약해지다 보니까요. 기업들은 국내에다가 많이 팔아먹을 수 없으니까 물건들을 해외로 이제 그러니까 팔아먹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대기업들은 뭐냐면 어떻겠습니까? 해외 나가면 보다 더 경쟁적인 환경이잖아요.
많은 외국 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 그 경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그러니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가격 경쟁력입니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인건비잖아요. 인건비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 그러니까 인건비를 절약하는 방식인데 주로 임금 인상을 억제.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저희 고용도 가능한 억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그다음에 생산 자동화. 심지어는 뭐냐면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해요. 생산 기지로 해외로 이전을 하면서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 우리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가 국내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국내 중소기업들한테 부품이나 중간재들을 이렇게 우리가 공급받다가 그걸 해외에서 이제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해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국내 중소기업들이 그만큼 일감이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니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대해서 협상력이 더 나빠지게 돼요. 물량을, 줄어든 물량 가지고 서로가 그걸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소기업들한테 쥐어 짜니까 중소기업들의 종사자들이 그러니까 임금이 축소, 이게 격차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신 거죠. 거기다 또 한 가지 뭡니까? 삼성전자 하게 되면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나면 판매 서비스 부분 있잖아요. 판매 서비스 부분은 이제 국내에서, 이건 서비스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니까 해외로 이제 그러니까 외주화 못 시키고 국내에서 외주화 시키는데 주로 판매 서비스 부분은 비정규직들이 되게 이제 이건 해결하죠. 그래서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이제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경제의 균형이 내수와 수출 간의 균형이 깨지면서 이런 문제들이 쫙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깨지기 시작한 게 이게 외환위기 이전부터 이미 진행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되는 과정 속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이제 뭐냐면은 이 수출주도 성장이 더 이상 불가능해져요. 왜 그러냐면요, 세계 우리가 이 그 에서 가장 많이 수입을 해주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세계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요. 미국이 금융위기 이전에 이렇게 이런 위에 있는 빨간선 속도로 수입을 해주다가 금융위기 딱 맞고 축 떨어진 다음에 대개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다시 회복될 걸로 얘기하는데 회복이 안 되고 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대로 계속 이렇게 지속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과거에 금융위기 이전에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이 소위 말해서 빚내서 이렇게 수입을 소비를 해주다가 금융위기라는 게 뭡니까? 가계 부채가 터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조정하면서 더 이상 그렇게 소비를 못 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계 두 번째로 이제 수입을 많이 해주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2013년도부터 더 이상 그러니까 수입액이 안 증가하고 있어요. 왜 안 증가하고 있냐? 얘네들이 과거에는 한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한테 부품이나 중간재 수입하다가 조립해가지고 수출했는데 지네가 자급하겠다 이거예요. 자급화가 이제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중국의 수입액이 2013년 수준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글로벌 교육액이, 세계 교육액이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요, 한 26%로 떨어져요. 한 4분의 1 수준으로 해요. 증가율이요. 글로벌 교육액이 떨어지게 되면요, 제일 먼저 타격 보는 게, 우리 몇 해 전에 기억들 사실이면 기억나실 거예요. 한진해운 파산했었죠. 예, 해운업이 먼저 직격탄을 맞습니다. 물동량이 줄어드니까요. 그렇죠? 해운업이 타격 보게 되면 바로 이어서 받는 게 조선업이죠. 선박 공급해주는요. 그래서 우리 보게 되면 뭐 박근혜 정부 때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 이런 게 이제 부실화가 터지는데 그 이전부터도 이명박 정부 때도 STX라든가 성동조선해양 같은 것들이 이미 다 부실화가 됐었어요. 돈 지원해가지고 연명을 시켰던 것 뿐이고요. 그러다 그러면서 이제 해운업, 조선업 연쇄적으로 타격을 보면서요. 이게 제조업 전반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전체 지금 공급 과잉 상태예요. 공급 과잉 상태.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제조업이 가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 공급 과잉 상태 속에서 모든 제조업의 기간 산업이 철강인데 철강도 공급 과잉 문제 있다 보니까 트럼프가 수입 쿼터를 우리한테 강요하면서 니네 많이 수출하지 말라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한테 이제 강요했던 것도 바로 그거였었습니다. 그럼 이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자, 봐보세요. 2011년도 제가 이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그 경향신문에 그 경제와 세상이라는 고정 칼럼을 집필하고 있었는데 11년 12월 말 마지막 후에 잠 못 드는 대한민국이라고 제목 붙여가지고 수출주도 성장 끝났다 이렇게 제가 썼었어요. 주변에 동료학자들이 수출 증가율 잘 나가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었어요. 그 다음 뚜껑 딱 여니까 2011년도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수출이 계속 일어섰습니다. 수출이요. 박근혜 정부 말기 두 해에는 마이너스 막 행진했었어요. 우리가 지난해
2015년 수준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상태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수출이요. 수출이 이렇게 타격을 받으면서 제조업의 성장률이 뚝 떨어집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수출하고 제조업하고 제조업의 성장률하고 다 이렇게 맞물려 들어간다고. 이게 한국식 산업화 모델의 특징이에요. 특징입니다. 근데 제조업은 그걸 도피할 도피처가 있다는 얘기인 것 뿐이고요. 자, 그래서 제조업 생산액을 보게 되면요. 2011년에 한 1,502조 원이었었는데 이게 2016년도 박근혜 정부 말기 때는 1,415조 원으로 한 100조 원 정도 줄어들어요. 제조업 생산, 가장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좀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회복도 반도체 때문에 회복된 거예요. 반도체 빼면 여전히 그러니까 이건 마찬가지예요. 이게. 세계 이게 교육액이 줄어들어서 생긴 충격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산업의 지금 특징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게 새로운 3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계에 지각변동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난 2018년도에 군산에서 한국GM이 철수했잖아요. 이거 예고됐던 겁니다. 제가 2014년, 15년 방송에 나와서 3년 내지 5년 안에 한국 자동차 산업 위기 온다. 이런 얘기를 계속 다 들려줬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굉장히 부품 산업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부분이 자동차 산업이에요. 그런데 이 자동차에 대한 의미가 이제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미국 GM이요. 2013년도에요. 미국 GM이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이 상징적인 자동차 업계인데 미국 GM이 금융위기 때 파산까지 했다가 그래서 국유화했다가 다시 민영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살아나져요. 안 살아나지다 보니까는 주주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주주들이 이제 그 미국 GM 이제 경영진한테 압력을 올리면서 좀 새로운 뭘 보여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사업 재편을 발표합니다. 13년도에 뭐라면 전통적인 완성차 사업 접겠다. 이제 안 하겠다. 그리고 전기차하고 그다음에 차량 공유 서비스로 바꾸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완성차 사업 안 하겠다고 하니까 생산을 줄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점차적으로요. 그리고 나서 유럽에 있는 회사들 다 매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호주, 동남아, 러시아 다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 GM이 계속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다 다른 데 다 접는데 중국만 빼놓고 다 접기로 한 거예요. 중국은 내수시장이 아직도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정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럼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자동차 산업이요.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2018년도에 전통적인 완성차 시장이 자동차 산업계에서는 한 2025년 정도 되면 포화 상태가 올 거다. 이런 예측을 했었는데 이게 7년 당겨서 왔어요. 2018년도에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100만 대가 줄어들었어요. 100만 대나요. 그 줄어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뭐였었냐면요. 선진국가의 대도시에 사는 젊은이들이 자동차 소유를 더 이상 매력적으로 생각 안 해요. 뭐 경제력이 안 좋아진 것도 있지만은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느냐. 자동차를 소유를 안 해도 자동차를 사용하는데 아무 불편을 안 느껴요. 차량 공유 서비스가 굉장히 발달해가지고요. 둘째는 뭐냐면은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어요. 훨씬 더 적게 들어요. 차량 공유 서비스가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도시는 그다음에 규제도 많잖아요. 파킹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젊은 층들이 더 이상 차량 소유에 대해서 별로 매력을 안 느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차량 공유 서비스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이건 이제 새로운 산업 지각 변동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좀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 건데요. 일단 이런 충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치냐면요. 자, 군산에서 한국 GM이 철수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한국 GM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일자리 잃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그 사람들이 군산에서 자동차 산업의 종사자들이 일자리 잃게 되면요. 그 지역에 밥장사, 술장사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자영업이 폐업하는 거예요. 자영업이 폐업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 그들이 식당을 운영하던 상가 수요도 줄어들 게 아니겠습니까? 상가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그 상가 건물 같은 데 이제 그러니까 관련해서 일자리들, 청소라든가 경비라든가 상가 임대하는 이런 일자리도 같이 충격받아요. 그리고 지방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지고요.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주요 산업단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공통된 현상들입니다. 이게 지금요. 그러니까요. 지방 경기에 이를 가고 있는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제조업에서 충격이 나타나게 되면 이게 전방위적으로 막 확산되죠. 이런 문제인 겁니다. 이런 이제 상황들인 거고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수출주도 성장 가지고 안 될 때 정부가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제를 살려야 되겠는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내수는 워낙 안 좋은 상태, 구조적으로 안 좋아졌어요. 내수는요. 가계소득이 정체돼 있으니까요. 근데 수출까지 안 좋아. 그럼 대개 이제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하는 것은 뭐냐면요. 돈을 풀죠. 돈을 풀어요. 근데 이 돈 푸는 방식, 돈 푸는 효과가 별로 효과가 시간이 가면서 별로 크게 안 나타나져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러니까 유혹받는 게 뭐냐면요. 결국은 이제 내수에다 가는데 내수의 주축은 가게인데 가게가 쓸 돈은 없는데 내수 가게한테 이제 돈을 쓰게 이제 그러니까 하는 방식을 이제 유혹을 받습니다.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미래소득을 갑으로 해가지고 쓰게 하는 부채주도 성장을 해갑니다. 빚을 내서 쓰게 하는 방식이요.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그 이전부터 진행됐지만은 박근혜 정부가 건설 투자 부양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박근혜 정부 2013년 첫해 경제부총리는 현호석 씨였습니다. 근데 첫해 2%대뿐이 성장률이 안 나와요. 3%도 안 나오다 보니까 교체해버리죠. 그래서 등장한 게 최경환 씨였어요. 그래서 초이노믹스라 해가지고 추진을 하죠. 빚내서 집사기 뭐 이런 거.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다 이렇게 규제를 풀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이게 났던 것 중에 제가 이게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날까봐 당시에 이게 이제 그 어느 이제 그 이게 아마 SBS 아마 저기 저 보도했을 거예요. 보도했을 텐데 이거 봐보세요. 이게 화면이 이게 안, 이쪽으로 안 옮겨지네. 기사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여기서 노트북에서는 뜨는데 화면에는 이게 안, 저기 저 화면은 안 떠지네요.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는데 기술적으로. 이게 링크를 이거 하면 이게 나오는데 이게 일로 안 넘어가지는가 봐요. 이게요. 2016년 10월 18일자 그러니까 SBS 이게 저기 저 보도 내용이에요. 2016년 10월 18일 날이에요. 이런 제목에 이제 두려운 속도의 주택 건설 신장에서 GDP의 절반 넘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한 57%를 건설 투자 가지고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 당시에 2015년, 16년, 17년 동안에 부동산 규제를 확 풀어주면서 건설에서도 엄청 집을 지어요. 가계 부채도 그러니까 거의 3배 이상으로 막 증가합니다. 증가하고 그 미리 그 3년 동안에 엄청 짓다 보니까는 우리가 2018년, 19년도에 우리나라의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행진합니다. 지금까지도요. 마이너스 행진하는 이유가 미리 그때 다 지어놨으니까는 지금 공급이 넘쳐가지고 수요보다 남아가지고 이게 지금 그 조정되고 있는 거예요.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래서 이걸 엄청나게 지었었습니다. 이건 그랬어요. 이게 건설 이 투자가, 건설 투자의 이 후유증이 지금 건설 투자의 후유증이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 투자 감소 마이너스로 이게 성장률을 깎아먹는 이게 저희 효과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건설 투자가 이 당시에 이렇게 많이 안 했으면요.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 3%대 나옵니다. 그럼 미리 그래서 그다음에 지난해 이제 기업들의 이제 설비 투자가 또 이제 마이너스 됐는데 우리가 지난해 반도체가 수출이 이제 그러니까 꺾이면서요. 반도체 산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수출이 늘면은 아니 수출이 감소하면 수입도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만들려면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수입을 해요. 일본이나 미국에서요. 근데 이게 반도체 제조용 장비는 기업의 설비 투자에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입이 줄어드니까는 기업의 설비 투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설비 투자, 건설 투자가 2018년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해왔습니다. 지난해까지요.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 이제 공격하는 게 기업 투자를 그러니까 다 이걸 저기 저 죽이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갔는데 이거는 건설 투자는 박근혜 정부 저거가 이제 후유증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결과인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 경기의 후퇴가 기업 설비 투자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제 어려움이 그랬었던 것이고요.
이걸로 다시 봐야 되겠네요. 네, PPT. 네, 여기. 여기가 안 넘어가셔서. 이거 꺼야 되나? 그러면 다, 이걸로 할게요. 이거 나와요, 화면에? 아, 안 나오네. 예, 네, 네,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이게 이 부채주도 성장이 뭐가 문제였었냐면요. 우리가 가계부채가 1% 증가할 때 GDP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경제학자들은요. 그걸 제가 계산해 봤더니만은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래도 플러스 값으로 1%보다는 작게 나와도 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게 마이너스로 전환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가계들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면서 소비를 못하게 되어져요. 이게 이제 경제 성장에 그래서 건설 산업에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건설 업체들한테는 국민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수가 약화되지면서 수출로 이제 넘어갔는데 수출 주도 성장으로 수출 의존으로 넘어갔는데 수출 의존 성장이 타격을 받게 되면서 금융위기 이후에 가계 부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그러니까 한계가 온 상태인 거예요. 이게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 속에서 가계 전체 가계 중에 60%가 소득이 후퇴한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던 것이고요.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또 하나의 이제 그러니까는 그 변수가 뭐냐면 인구 구조가 굉장히 아주 그냥 묘하게 아주 그냥 갑니다. 2017년 5월 달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잖아요. 17년 5월 달 10일 날에요. 근데 6월 달부터 15세에서 64세 인구로 우리가 흔히 경제활동에서 생산활동 가능한 인구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줄어들기 시작해요. 묘하게 6월달부터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이전부터 이제 수십 년간 진행된 저출산이 묘하게 타이밍이 딱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지난 3년 동안에 60세 이상 인구가 163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근 1년 동안에 한 60만 명씩 증가해요. 60세 이상 인구가요. 이게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50세 미만은 지난 3년 동안 한 100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한 2, 3만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1년에. 이 인구 구조요. 이건 그러니까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이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흔히 그러는 거예요. 이 60세 이상 인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 속에서 이분들이 되게 60세 이상,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나 이제 일부 보수 언론들에서 재정 투입해서 세금 가지고 만든 일자리다 막 이렇게 하는데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가지고요. 성장률이 3%, 4% 막 이렇게 되더라도요. 60세 이상들이 그러니까 민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잡는 거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쉽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기업들에서 60세 이전에 이미 그러니까 다 명예퇴직 시키려고 하고 앉았는데 60세 넘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민간 노동시장에서 기업들이 막 저기 경제가 좋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을 고용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재산 축적하지 않은 사람들은 소위 일부 괜찮은 직업들 빼놓고는요. 대부분이 하위계층에 편입되어져요. 60세 이상 넘어가면서요. 그럼 이분들이 결국 의존할 수 있는 건 뭐냐? 기초연금이라든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되는 거 이거라든가 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공근로 일자리도 안 해주게 되면은 우리 고르장 치러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노인빈곤율이 굉장히 OECD에서 제일 높을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금 인구구조가 이렇게 가고 있다. 인구구조가 이렇게 1년에 60만 명 가깝게 증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 게 뭐냐면요. 올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요. 지난해 3분기까지 보게 되면요. 전체 가계가 1년 전보다 소득이 다 이제 증가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3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가계 중에 60%가 소득이 후퇴하다가 이제 전체 가계가 조금씩이라도 소득이 증가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급한 불을 끈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누가 그랬느냐?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고요. 중간 소득층이 그 다음이고 상위층의 소득 증가율이 가장 낮은 거예요. 뭐 상위층들은 불만이 생길 수는 있는데, 예. 이제 그런 점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소득 분배도 개선되기 시작해요. 지니 계수가 0에서 1값인데 이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건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2018년도부터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2018년도부터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2017년 출범해서도. 왜 그러냐면 2017년에는 박근혜 정부가 2016년에 그러니까 책정한 예산을 가지고 썼던 해인 거고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경우도
2017년에 결정한 게 2018년부터 적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은 이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결정한 게 다 진행이 됐던 거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가 OECD에서 악명 높은 게 뭐냐면 저임금 근로자. 그러니까 중간 임금보다 3분의 2도 안 되는 소득이 안 되는 사람들을 저임금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이게 드디어 20%가 밑으로 떨어졌어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소득 양극화가 많이 개선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소위 말해서 상하이 20% 간의 비율도 5배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 양극화라든가 무슨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개선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용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제가 그 뉴스 공장에서 한 얘기지만은 취업자가 그동안에는 우리가 고용률이 이제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역대 최고다 이렇게 놨는데 취업자가 51만 6천 명이 지난해 12월 달에 기록을 했는데 이게 역대 최고입니다. 그래서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제 취업자 양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60세 이상 중에서 공공근로 사업 관련 일자리는 한 26%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 다 민간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하고 있는 것이고요. 청년층들도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개선된 거예요. 질은 두 번째 문제를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 양적으로 개선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질적인 과제는 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자, 성장률을 가지고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성장률 지난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선방을 했다. 그리고 지금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 정확한 팩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성장률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자, 이게 이제 보수 언론들에서 지난 10년 만에 최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10년 전이면 2009년입니다. 2009년에 금융위기 터지고 난 다음에 쭉 세계 경제가 안 좋다가 2013년에 이제 반등을 했다가요. 2010년도 쭉 계속 다 떨어졌었어요. 지난 10년 동안에 성장률 안 떨어진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이건 세계 경제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이해가 필요한 것이고요. 2017년에 잠깐 반짝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한 3.2%에서 잠깐 반등했었죠. 쭉 다 떨어진 거고요. 자, 근데 우리가 지난해 보게 되면 선진국 평균이 1.7인데 우리도 이제 선진국으로 분류됩니다. 지금은요. 근데 한국은 2.0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OECD 국가들로 우리가 많이 비유하잖아요. OECD 국가가 평균이 지난해 1.7로 예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2.0으로 이제 가고 미국을 제외한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 정도 돼요. 주요 국가 중에서는. 그래서 선방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낮은 성장률에서도 뭐냐면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 2.9%였었어요. 성장률이요. 근데 그때 가계가 아까 어땠었습니까요? 전체 가계 중에 60%가 소득이 후퇴라고 썼고 전체 가계 평균으로 보게 되면 0.2%밖에 안 증가했었어요. 가계 소득은요. 근데 지난해 2.0% 속에서도 가계 소득은 2.6%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오히려 더 그러니까 가계한테는 굉장히 좋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지 모르겠지만은 가계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계가 굉장히 소득이 정체된 것을 상당히 개선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올해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성장률이 개선되는 나라입니다. 지난해 2.0에서 우리나라가 2.3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조차도 2.3에서 2.0. UN 같은 데서는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뭐냐면은 지난해 2.2%에서는 1.7%를 통과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이 다 올해 이제 지난해보다 떨어질 걸로 예상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2.0에서 2.2 내지 2.3으로 지금 개선될 걸로 보고 있다 보니까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이제 대통령이 표현한 게 이 OECD나 IMF에서 그러니까 발표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실제로 이제 실현되는 건 이제 나중에 결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 가지고 전망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도 1.0에서 0.6, 독일은 0.6에서 0.4, 선진국들이 1.7에서 1.4 다 떨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개선되는 나라로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그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 공정성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장시간 저임금 이 근로에 의존하는 저부가 가치 산업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연속해서 두 자릿수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이 사업장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친 거예요. 아우성을 쳤는데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남은 과제로 문재인 정부의 이제 양대축이 공정경제하고 혁신성장인데 공정성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 제가 작년에 최저임금 이제 7월 달에 최저임금에서 결정 1만 원 이제 그 결정하는 거 인상률 결정하는 거 가지고 최저임금 1만 원 돼서는 가능하다. 막 계속해서 떠들어졌어요. 근데 워낙 역부족인지 안 들렸는데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불공정한 영역이요, 이 금융 부분입니다. 금융 부분이에요. 우리가 개인들이 가게가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담보대출, 자기 집이나 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받는 거. 또 하나는 신용에 의존해서 받는 대출이요. 근데 신용대출에서는 대개 이제 그러니까 소득이나 직장이 괜찮은 사람들은 은행을 이용할 수 있지만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시중은행을 이용 못해요. 현실적으로요. 돈 안 빌려준다 이거예요. 못 믿겠다 이거죠. 네? 그럼 그들이 이금융권 간단 말이에요. 이금융권 가는 순간에 이자료 얼마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 15% 이상 되죠. 시중은행 이용하면 5% 미만으로 받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역대 정부가 항상 했던 게 뭐냐면 중금리 시장 한 10% 선을 유지하게 이걸 만들겠다. 요 10% 정도 시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10%를 시장을 만들어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자, 10%로 은행에서 대출 받았을 때 받아가지고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대출 받아가지고 동네에서 자영업을 한다고 해보세요. 자영업을 하게 되면은 10% 수익, 10% 이상 수익을 내야지만이 은행 이자 갖고 자기 주머니에 좀 돈이 생기는 건데 10% 이상 수익 내는 사업하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요. 영업이익률이 6% 안팎뿐이 안 돼요. 10% 정도 수익이 나온다면요. 대한민국 돈들 다 굴러올 겁니다. 부동산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에요. 이게요. 네? 그러니까 10% 수익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10% 금리로 빌려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 빚내서 빚을 갚으면 악순환에 빠져요. 그러니까 역대 정부들이 정권이 바뀌면 잠깐 일부 탕감해주고 근데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이 구조가 금융이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금융이요. 금융은 경제적인 취약계층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곳인 거예요. 돈이 많은 대기업이라든가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공간이고요. 그랬을 때 그 금융민주화 관련해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자, 제가 작년에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가능하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작년에 우리가 8,350원이었었잖아요. 한 시간당 최저임금이요. 그러면 1만 원하고 갭이 1,650원이 차이가 있죠. 1,650원을 더 줬을 때 자영업자들이 고용하는 그러니까 임금 근로자들, 소위 최저임금 대상자들의 인건비 상승이 있겠죠. 그걸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전체 고용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1년 동안 들어갈 인건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한 4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4조 원 정도 많죠. 근데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대출이요. 한국은행 자료인데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 636조 4천억 원입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이요. 가계 대출이요. 아니, 자영업자들의 이 대출액이요. 그러면 여기에 연금리 1%면 이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6조 한 4천억 원 낸다는 얘기잖아요. 1% 적용하게 되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자영업자들의 대출 금리 중에서 1%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면은 한 6조 4천억 원 정도 금융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은요. 그거 줄어주는 대신에 인건비 한 4조 원 정도 더 부담시키라고 하게 되면은 받아들여질 게 아니겠습니까요. 더 이익 보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게 어떻게, 그리고 이거 마찬가지로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대출이 이건 매달 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난해 11월 달까지 집계됐는데 720조가 넘습니다. 중소기업들 대출이요. 이것도 1%면 7조 2천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금리 1%만 그러니까 낮추더라도 해야 될 이자 비용이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요.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자, 우리가 되게 이 그 경제적인 취약계층들은 시중은행을 이용하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 그 시장은 금융이라는 건 학생 가르치면서 금융은 금전 융통의 준말이다. 돈이 필요로 하는 것에 돈이 잘 그러니까 흐르게 해줘야 되는 것인데 시장은 그렇게 작동되지가 않고 있어요. 교과서처럼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시장이 실패했다고 얘기를 해요. 시장이 실패하면은 정부가 개입할 명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게 정책금융이에요.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지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제도가 박정희 때부터 계속 시행되어 왔던 게 있어요. 왜? 중소기업을 그러니까 그냥 시장에다가 맡기게 되면 대기업보다 훨씬 불리하잖아요. 은행 이용하는 게요. 고금리에다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 육성이 안 되죠. 불리하니까요. 근데 중소기업을 육성을 해야지만이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허리가 튼튼해지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일자리도 거기서 많이 창출하니까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한 게 뭐냐면은 중소기업들한테 특별하게 한국은행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라고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게 정책금융의 일종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로 빌려주냐면은 0.5에서 0.75% 빌려줘요. 한국은행에서 돈을 이제 하는 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25%인데 그보다도 낮게요. 한국은행은 손실만 안 보면 되는 거거든요. 돈 버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0% 이상만 내면은 그걸로 은행들 지원해주고 은행들이 그러면 거기에다가 마진을 최대 붙이는 게 한 2% 마진을 붙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는 신용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이금융권에다가도 그 돈을 지원해주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영업자들의 저 대출을 저걸 치환해주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0.75%로 돈을 투입을 해도 거기다 2% 마진을 붙이게 되면 2.75%거든요. 근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담보대출로 받아도요, 한 4% 정도 받습니다. 담보대출을 해드려도요. 그럼 1%를 충분히 낮출 여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금리를 1%만 낮춰주게 되면은 최저임금 1만 달성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자기 6조 4천억 원 그러니까 이자 비용 줄여주는 대신에 인건비 4조 원 증가시키라는 걸 얼마든지 이건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증가하게 되면은 증가하면 그 사람들도 돈을 쓸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돈을 쓰면은 이 자영업자들은 철저하게 내수산업이에요. 가게가 돈을 써야지만 이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수출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서로가 이게 선순환이 이게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이 금융의 민주화를 얘기한 것이 우리 사회 제일 공정하지 않은 부분들의 아킬레스가 저는 금융이라고 보고 있고 한국은행 민주화를 얘기한 것도요. 저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은행의 우리가 이제 거의 1년에 한 8번 그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이 한국은행 굉장히 중요한 데가 돈 찍어내는 곳이고 돈을 어떻게 이제 운용할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 이 사람들은 국회 견제도 안 받아요. 여기 결정하는 게 금융통화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회 7명이요. 근데 두 사람을 먼저 소개하면요. 한 사람은 은행연합회 추천하게 돼 있어요.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의 이익단체예요. 또 한 명은 대한상공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어요. 대한상공회에서는 소위 말해서 산업자분들의 이해를 대변하는데 근데 거기에 소비자라든가 자영업자라든가 청년층이라든가 이걸 대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연히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속에서 누구의 이익이 더 대변되겠냐 이거죠. 이건 나라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 나라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예요. 어떻게 구성할 거냐는 것은.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취약계층들을 자활을 도와주려면은 시장에다 맡겨서는 안 돼요. 시중은행들이 저 고금리 장사를 하니까 결국 한국은행을 그러니까 매개로 해가지고 이 금융을 민주화를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제가 이 부동산 시장을 관심이 많아서 부동산 시장 문제를 얘기했는데 시간이 다 됐다고 자꾸만 얘기가 나오네요. 아니 해도 돼요? 아 예. 예. 제가 이게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을 요즘 문재인 정부가 가장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동산 시장 문제인데 지난 2년 동안에 이건 서울 수도권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이 부동산 시장 이것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오른 바람에 사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도 굉장히 반감이 됐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쪽 주머니에 좀 돈이 더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임대료로 많이 나가게 해버렸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동산 시장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정부가 늘 쓰는 게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고 써요. 근데 안정화가 아니라 정상화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상화의 이제 의미는 뭐가 있는 거냐면요. 저는 이 그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얘기할 때 일반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막 얘기를 하면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끼고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부동산 시장 대책을 발표하게 되면 전문가들이요. 그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적어도 한 대여섯 가지 이상을 막 쫙 얘기를 해요. 영향을요. 그러다 보면 어떤 건 서로 상충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도대체 그래서 어쩌자는 얘기야. 이런 식의 이제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데 정책이라는 것은요. 정책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이 정책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 정책을 동원했을 때, 수단을 동원했을 때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고 이렇게 추진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주거 안정성이라고 봅니다. 주거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봐요. 주거가 불안정하신 분들에 대해서요.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주로 이제 그러니까 정부가 접근하는 게 재밌는 게 공급 대책, 수요 대책으로 되게 이제 접근을 하거든요. 이제 시장 이제 그 이 경제에다 보니까는 근데 지난 30년 90년대 이후에요 공급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 잡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 재밌는 게요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급 대책을 선호하느냐 수요 대책을 선호하냐 여론조사를 보면요 주택 있는 분들은 공급 대책을 선호하고 수요 대책을 선호하는 사람은 무주택자들에게 선호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는 세 가지 부분에서는 거의 전문가 뺨친다고 저는 얘기하는 게 하나는 정치 문제 하게 되면 전부 다 한마디씩 다 하시죠. 또 하나가 교육 문제.
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 문제입니다. 부동산도 거의 전문가 수준 이상으로 다 돼 있어요. 국민들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국민들은 경험적으로 공급 대책을 내놨을 때 공급 대책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신도시 1기, 2기, 3기 이런 건설하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했을 때 보니까 집값 잡히기보다 더 올랐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있는 사람은 집값 오르는 걸 더 선호하다 보니까 공급 대책을 선호하는 거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수요 억제책이 그러니까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에 집값이 떨어졌던 적이 세 번 있었는데요. 크게요. 한 번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터졌을 때요. 2008년도 그랬을 때요. 그리고 또 그전이 바로 외환위기 때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이제 90대 초에 수도권 1기 200만 호 건설 기억들 아십니까? 노태우 정부 말기 때 이 부동산이 엄청나게 투기 바람이 막 불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200만 호 건설하면서 신도시 1기 건설하죠. 분당, 일산, 평촌 이거 지은 게 그때 이제 200만 호 건설한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외형적으로 볼 때는 공급 대책처럼 보이잖아요. 앞에 두 가지는 세계 금융위기와 관련된 것이고요. 그렇죠?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는요. 근데 90년대 초도요. 이것도 금융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90년대 이후에 세계 부동산 시장은요. 금융시장하고 거의 동조하러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곳이, 민감하게 나타나는 곳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입니다. 왜 상업용 부동산이냐면요. 상업용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제일 큰 돈들이 누구냐면 기업 돈, 기업 자금들이에요. 기업들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돈을 운용 안 합니다. 왜?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들은요. 되게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만약에 이거를 투자 안 할 거면은 주주들이 다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나눠주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운영 안 해요. 단기적으로 운영하는데 금융자산에도, 금융상품에도 운영하지만은 부동산도 많이 운영을 해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특성이 뭐냐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현금화 시키기가 어려워요. 거래가 이게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빠져나옵니다. 현금화 시켜가지고요. 돈을 먼저 회수한다 이거예요. 자금들을요. 상업용 부동산이 제일 먼저 빠르게 움직여요.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이 제일 마지막으로 움직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이 움직일 때는 거의 이제 끝물인 거예요. 사실상요. 근데 그 90대 초에도요. 우리가 금융적인 요인이라는 게 뭐냐면 89년도에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저축은행에 해당되지는 저축대부조합이 875개가 파산합니다. 금융위기 터졌던 거예요. 그 당시에. 2008년도하고 비교가 좀 안 될 뿐이지만은 작지만은 규모가 금융위기 터졌었어요. 그래서 90년대 초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옵니다. 그 결과로요. 그리고 일본이 90년대 이후에 부동산 시장 거품 꺼지기 시작하잖아요. 세계 1, 2위 경제에서 그러니까 자산시장하고 금융시장에서 붕괴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상륙한 겁니다. 그 당시에도요. 즉 뭐냐면 금융시장에 예국계 자본이 굉장히 많거든요. 부동산도 굉장히 많아요. 예국계 자본이요. 이것들이 움직여요. 움직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게 금융적인 요인이었었지 공급대책의 결과가 아니었었어요. 그 당시에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는 주거안정으로 본다면은 주택공급이 필요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 40대 직장인들 중에서 자기가 월급 모아가지고 좀 이제 그러니까 이 좀 대출을 좀 끼면 좀 살 수 있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여전히 집이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다 이거예요.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요. 그리고 집값을 그러니까 이게 안정성을 간다는 얘기는 결국 이겁니다. 우리가 학자들이 계산할 때 지금 집값이 적정 가격, 균형 가격이라는 걸 우리가 산정할 수가 있고요. 그것보다 지나치게 올라가 있으면 언젠가 이게 균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가정을 합니다. 균형으로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면 이게 그러니까 꺼진다 이거죠. 조정이 생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면 나중에 조정도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균형에서 조금 벗어났으면 조금만 조정이 일어나면 되는 거지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산할 때 굉장히 많이 우리가 균형에서 많이 이탈했다고 봐요. 지금요. 나중에 이 충격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마련하고 싶어도 너무 지금 가격이 비싸다 부담스러워서 이제 그러니까는 구입하기에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청년층들이요 청년층들은 이제 그러니까 돈도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러니까는 집을 살 능력이 안 되죠 이 두 가지 유형이 이제 주거 불안정성의 이제 이 부분들인데 전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예? 좀 싸게 해요 그러니까요. 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공공임대 같은 걸 해줘야 되겠죠. 살 능력이 안 되니까요. 근데 전자 같은 경우 좀 싸게 주택을 공급을 해주게 한다고 할 때요. 공급의 대책에 저는 1순위는 신도시 건설 같은 건 이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급 대책은 뭐냐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내놓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택 가격도 하락시킬 수 있고 동시에 그러니까는 주택 없는 사람들이 주택을 그러니까 공급받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왜? 수도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공급해봤자 한 70% 가깝게는 다주택자가 되게 다 매입을 해요.
그건 해결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주택자가 그러면 왜 그러면 주택을 그러면 이렇게 많이 보유하려고 하느냐? 그럼 상식적인 거잖아요. 기대 수익이 높기 때문인 겁니다. 수익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기대 수익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낮출 수밖에 없어요. 낮추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이 문제 안 풀어집니다. 안 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보유세, 흔히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을 할 때 보유세, 즉 보유세라는 것이 재산세에서 그러니까 누진적인 재산세의 부분인 건데 이 부분을 소위 말해서 사회적인 평균 수익 정도로 그러니까 낮추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주택을 그러니까 보유하라고 해도 보유 안 해요. 주택을 내놓는다 이거예요. 보유해봤자 자기한테 그러니까 실익이 없는데 왜 보유하려고 하겠어요. 그럼 결국 보유세를 강화한다 하는 것은 이것이 정답이라는 걸 다들 알아요. 관료들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이걸 실천할 의지가 약한 거예요. 의지가 약한 거예요. 진짜 없는 거예요. 첫째는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의지가 강한데 그 실행하는 관료들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막 거기다 말을 섞어가지고 부작용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가장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되게 이제 그 얘기하는 하나의 그 우려사항이 뭐냐면요. 우려사항인 게 뭐냐면 저 보유세를 높여가지고 주택을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되게 되면은 주택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이건 이제 우려를 하는 거예요.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 폭락의 악순환 구조에 빠져가지고 일본처럼 장기 경기 침체 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소위 이제 공감을 치는 거예요. 예? 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우리가 일본에서 경험한 거를 우리가 똑같이 반복할 필요도 없고요. 미국도 이제 그러니까 일본과 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대응을 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 하락하게 되면은 이제 그 대출금을 끼고 주택을 구입한 분들은 대출금 상한 압력을 받습니다. 담보 자산 가치가 줄어드니까요. 그러면 월급쟁이들이 그 많은 돈을 대출금을 상환하기 힘들어요. 저축한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팔아가지고 결국 내놓을 수밖에 없고 팔게 되면 주택가격이 또 추가로 하락할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렇죠? 매물이 자꾸만 증가하니까요. 그럼 이런 악순환 고리를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겁니다. 자, 제가 이제 그걸 한 5년 내지 7년 전부터 한국판 양적완화로 하기라면 된다 그러는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요. 집값이 이렇게 하락할 때 주로 금융회사들을 구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이 이제 은행이라든가 금융회사들이 주택에다 이 구입자금을 대출해 준 것이 부실화가 될 게 아니겠습니까? 주택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요. 그래서 이제 은행들한테 돈 투입해 가지고 살리는 방식을 이렇게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금융위기 이후에 한 875만 채가 차압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저 플로리다 남쪽에 따뜻한 지역에 거의 수석에 보게 되면 텐트 치고 사는 사람 이렇게 나온 게 다 주택 차압당해가지고 저기 쫓겨난 사람이 875만 채면요. 인구수로 보게 되면 3인 가구만 기준으로 해도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게들은 굉장히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상을 입은 건데 은행들은 구제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5억짜리 집을 갖고 있다고 해보세요. 내 돈이 3억이 들어가 있고 은행한테 2억을 대출받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되냐면요. 우리는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 주택, 그러니까 부동산, 이 주택금융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주택금융공사라고 있죠. 주택금융공사는 철저하게 한국은행 돈하고 정부 돈으로 만들어진 저거예요. 내 돈이에요. 그럼 한국은행,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국은행이 20조만 더 투입을 하면요. 자, 그 투입한 돈을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주택금융공사에서 돈을 한 20조 더 투입하면요.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만약에 신한은행에서 2억을 만약에 대출받은 게 있어요. 그럼 그 2억을 인수를 하라 이거예요. 주택금융공사에서요. 그러면 나하고 신한은행하고 채권 채무 관계가 주택금융공사하고 나하고 채권 채무 관계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내가 만약에 이 주택을 그러니까 지금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럼 내가 이걸 팔고 싶으면은 이걸 주택금융공사에서 매입해줘라 이거예요. 자, 매입을 해주게 되면은 나한테 3억은 돌아올 게 아니겠습니까? 내 돈 3억이요. 그 대신에 은행한테 맡기게 되면 은행은 이거를 이제 집을 차압한 다음에 이걸 경매 시장에 넘겨버립니다. 은행은요. 그렇죠? 경매 시장에 넘겨요. 자기가 뭐 주택 보유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근데 주택금융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이걸 팔아치우지 말고 나한테 다시 장기 공공임대로 바꿔주라 이거예요. 그 집에서 그냥 계속 살게 해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안 나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임대료만 좀 내고 사는 거고 3억이란 돈이 들어오니까는 내가 가게에 그러니까 좀 소비 여력도 생기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집을 갖고 있으면 대출받아서 집을 구입한 사람은 안방은 내 거고 건너방은 그러니까 은행 거고 뭐 이런 우리가 농담을 하듯이. 그렇죠? 그리고 그 대출금 갚느라고 소비도 잘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거주 조건은 여전히 유지 확보할 수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내가 3억 원 내 돈도 돌려받으니까는 소비 여력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장기 공공임대를 전환했으니까 내가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고 장기적으로 살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주택이 시장에도 매물이 안 나오니까 주택가격 하락도르니까는 막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식이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가구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는 대응할 우리가 대책이 이거 문재인 정부가 이걸 알고 있어요. 제가 선거공약 할 때 제가 이 아이디어를 갖다 써도 좋은 날에서 쓰라고 했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있기 때문에 불로소득 제거를 지난 연말에 그러니까 12월 16일 대책 나올 때 홍남기 부총리가 정확하게 다 저 해법을 알고 있어요. 불로소득을 용납 안 하겠다. 불로소득 용납 안 하겠다는 게 주택 소유를 통해서 사회적인 평균 수익 이상으로 그러니까 돈 버는 거를 허용 안 하겠다는 뜻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나라 실효세율이 그러니까 선진 국가들보다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높이면 되는 거예요. 높이면 되는 겁니다. 높이면은 그러니까 일부 보수 언론들에서는 그러니까 보유세 폭탄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은 우리가 이번에도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내시는 분들이 아파트 기준 하게 되면 한 2.5% 정도 안 돼요. 예? 네?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사실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거칠 필요도 없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 주택시장 붕괴 같은 경착륙 같은 경우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요. 없다는 점에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부동산 시장을 그러니까 정상화 시키지 않으면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지금 묶여 있어요. 가계 부동산 시장이 우리가 얼마나 비정상적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요? 우리나라 10대 애들이 장래 꿈이 그러니까 건물주 된다. 이거 여러분들 세계 어느 나라 선진국에 가도 이런 얘기를 10대들이 하는 나라 없어요. 이건 비정상적인 겁니다. 무슨 10대 애들이 그 애들이 저기 저 건물주라고 희망을 얘기하고 이렇게 그 얘기합니까? 그렇죠? 이거 그만큼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비정상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금융이 대표적으로 제가 오늘 한 두 개만 소개했는데 이 금융의 민주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금융비용 절감시켜주고 이건 뭐냐면 주거비용을 굉장히 절감시켜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걸로 보유세를 확보한 걸 가지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뭐 이 기본소득 좀 나눠주자. 그리고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토지 공유기금을 조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공택지를 많이 매입을 하자. 확보하자. 그래서 거기다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자.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도 선호를 하긴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기본소득이라는 게 굉장히 적은 돈이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다고 보고 오히려 공공임대를 많이 해가지고 저렴하게 그러니까 주거비용을 낮춰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간 이게 이제 우리 사회 경제의 공공성을 강화해가지고 일정하게 그러니까 가구에 우리가 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 속에서요. 둔화되는 상황 속에서 가계소득의 증가율도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는요. 그러면 그 속에서 가계에 그러니까 좀 이 소득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지출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지출 부담을. 그러니까 이제 이 교육비라든가 주거비라든가 금융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줄여주는 부분인 거죠. 이런 걸 줄여줘가지고 실질적인 그러니까는 가계 소득에 그러니까 가용할 수 있는 소득을 여러 걸 좀 이제 넓혀주는 게 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저는 공정성은 지금보다 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공정성은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축이 남은 게 이제 우리가 남은 게 뭐겠습니까요? 이 혁신성장 부분인데요. 이거는 제가 오늘 제가 시간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제가 유튜브를 개설을 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 혁신성장 그 이 데이터 경제 이런 부분과 관련된 건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이게 이제 이 교육 문제와도 관련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가요. 요 그림 하나만 소개하고 끝낼게요. 이게 이제 로봇 밀도라는 용어인데 이 빨간 선이 우리나라인데요. 로봇 밀도라는 게 뭐냐면 근로자 만 명당 로봇 도입 대수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머지는 선진국가들인데 선진국가들은 로봇 산업이 발달한 나라조차도 이게 빠르게 진행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나라 로봇이 이렇게 도입이 빠르게 되고 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갖고 있는 숙련도가 현재 자동화 기술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대체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인공지능형 이런 자동화 속에서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제조업에 지금 그러니까 이 30년 가깝게 진행된 이 위기를 지금 현 정부가 혁신성장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걸 뭐 플랫폼 경제 활성화다, 뭐 데이터 경제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결국 우리 경제의 미래를 만드는 문제인 거예요. 미래를 만드는 문제이고 그 문제가 결국은 같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아까 표현했던 오른발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 특히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고 우리 근로자들에 그러니까 향후 이제 미래 일자리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죠. 이거는 뭐 다음에 시간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아니면 급하신 분은 제가 여기다 올려놓은 걸로 여기 이미 한 다섯 편 정도 올라가 있는데 이걸로 저기 저 참고하시면은 그걸 계속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건데 그걸 보시면 많이 도움될 겁니다. 오늘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잡아. 거의 1시간 50분? 아, 1시간 20분. 네. 1시간 20분이나 강연을 해 주셨는데 예, 1시간 20분 강연 들으시면서 야, 뉴스 공장에서 저렇게 말 잘하시는 분이 5분 10분밖에 시간을 안 주니 어?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만 예, 질문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아 이런 점 너무 좋았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손 들어주십시오. 예. 예. 그냥 마이크 없이 하겠습니다. 예, 예. 아니, 아니, 들려요? 방송. 아, 예, 방, 아 여기 아니, 여기 나가야 됩니다. 예. 소리가 안 어디서 안 오셨는지 간단하게. 아, 저는 예, 창동에서 온 주문효입니다. 예. 어, 그냥 꼭 오늘 강연 내용이 아니어도 제가 그. 저도 좀 일어나주세요. 지금 나오는 걸 완전 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평소에 네. 일반인으로서 제가 느꼈던 거 한 가지 좀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최저임금 관련해서 지금은 그나마 이제 다행스럽게 조금 잦아들었지만 처음에 엄청나게 그 언론이나 그 저쪽 자한당 쪽에서 공격을 할 때 제가 느끼는 거는 그 물론 이제 그 통계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최저임금의 오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해가 되는 쪽보다는 이익이 되는 쪽이 저는 더 많으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일반인으로서 느낄 때 어느 날 그 이명박 그 정부가 들어서면서 약간 임금을 이렇게 하향 평준화 시키듯이 그러니까 그 초임 임금을 12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아니 그러니까 임원들 이런 임금은 하나도 안 내리고 그 초임자만 이렇게 내릴 때 도대체 이게 뭔 일이야 그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이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최저임금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조금 일하고 이제 일 안 하던 사람들도 일하고 싶은 의욕도 생겼을 거고 더구나 현 정부에서 지향하는 그 소득 양극화 그 감소에도 분명하게 기여한 부분이 있을 텐데 왜 그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그렇고 어느 부분도 이거를 이게 더 좋은 영향, 그러니까 이익을 보는 사람이 더 많다 이 얘기를 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되게 좀 답답했었거든요. 네. 이거 이제 네. 전문가이신 교수님께서 네. 좀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거 제가 이제 방송에서 네, 그러니까 질문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도 언론에서는 네.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네. 나쁜 영향 얘기만 많이 하는데 아, 들었어요. 왜 이거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명쾌한 답변 예.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방송에서 간헐적으로 계속 그 이제 그 얘기했던 거고 제가 이제 그걸 방어했던 사람인데요. 제 제자가 그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석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1990년부터 2018년까지 통계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이 그 최저임금 인상하고 자영업자들 어려움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오히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도움되는 걸로 나왔고요. 이게 뭐 이게 통계적인 저거니까 저기 저 분석이고요. 그러니까 1990년이면 거의 최저임금 도입한 이래부터 최근까지 다 이제 그걸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왜 이제 기업이나 보수론 데서 그러냐면요. 제가 아까 잠깐 이제 언급을 했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그 내수가 취약해지면서 수출로 목을 매면서요. 수출을 목을 매면서 대기업들이 이제 인건비를 이제 그러니까 인상을 억제를 하려다 보니까 억제를 하는 상황 속에서요. 그리고 인건비 인상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한테 납품받는 것도 가능한 억제시켜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렇죠. 그러지만 대기업들이 만들어서 파는 이제 수출 가격을 낮게 유지할 수 있으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2차, 3차 벤더들한테 잠깐만 이제 압박을 가하게 되면 2차, 3차 벤더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되게 아까 했듯이 장시간 저임금 근로자들이에요.
장시간 저임금 근로자들이요. 이분들의 그러니까 인건비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억압을 해야지만이 2차, 3차 밴더가 그러니까 그 대기업들이 압박하는 것 속에서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사업장을 유지하려면요. 그래서 장시간 저임금 근로를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동안 이렇게 방치를 한, 이게 이제 이 저희 용납을 했던 거죠. 대개 우리가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서 가계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저부가가치 사업장도 자연히 도태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요. 84년도에 미국에서 칼라 텔레비전 마지막 생산하던 업체가 제니스라고 있었어요. 제니스요. 이 제니스라는 회사가 문을 닫고서 말레이시아로 나가더라고요. 미국의 인건비가 아주 더 이상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서 수출하는 이제 칼라 텔레비전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기술은 거의 비슷해졌고 인건비에서 이제 안 되니까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하면 가계소도 증가하면서 인건비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중국하고 같이 경쟁하려고 해서 인건비를 억누르게 되면은 이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 성장의 혜택도 못 보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이제니까 우리 경제학 체계는 생산성 오른 만큼 이제 임금 인상을 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생산성 증가율하고 임금 증가율이요. 아까 제가 보여줬던 90, 4, 5년부터 이게 벌어지기 시작해요. 안 좋아요. 그만큼이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이 굉장히 억제가 됐던 거예요. 저는 수십 년간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17년도에 대통령 선거할 때 5명 후보가 2020년이냐 2022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1만 원 달성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도 바로 그 이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퍼포먼스가 어떤 게 나왔습니까? 최저임금 1시간 임금 가지고 뭐 이걸 점심도 한 끼 못 먹는다 뭐 이런 건 퍼포먼스 많이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그러다 그런 현실이 왜 됐냐? 지난 수십 년까지가 임금 인상 억제 속에서 이게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연속 두 자리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자연히 그 저부가치 사업장들은 죽는다고 아우성치죠. 이제 그게 이제 그러면 그 부분에 압박이 오게 되면은 그 부분들이 그 2차 밴드에 있는 분들이 대기업들한테서 그러니까 그 납품 단가를 인상해줘야 되는데 대기업에서 그럼 대기업들 자기들이 그러니까 수익이 줄어들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 언론들에서는 그 입장만 이제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만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게 최저임금 인상과 관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사업자들은 단기적으로 당장 나한테 당장 지금 단기적으로 피해가 오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막 아우성을 치고 그게 결국 대기업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대변해주는 보수 언론들은 거기서 뭐 광고 받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이익을 떠들어 댄 거예요. 떠들어 댄 건데, 근데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제 그러니까 막 언론이 막 조장하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 속에서 이제 다 몸살이는 거죠.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은요. 몸을 사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그거를 그러면 이 저부가 같이 사업장들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도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금융민주화 같은 걸로 이걸 돌파를 해나가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영업자들이 중소기업들이 어쨌든 간에 불만을 없애주면 되는 거니까요. 제가 저쪽 물레동이라든가 이런 데 현장을 조사해 보면은 그분들이 근로시간 52시간 단축도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제가 확인하고 온 게 뭐냐면요. 52시간 단축하면서 노동계에서는 임금이 안 줄어들게 단축해달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인건비가 많이 증가할 게 아니겠어요. 인건비가 증가하는데 인건비 증가하는 걸 아까처럼 금융비용을 낮춰주게 되면은 낮춰주면 그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분야의 젊은 사람들을 더군다나 노동력을 구하기도 힘든데 그런 분야는 소위 뿌리 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쓰기도 힘들대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은 기피하거든요. 그런 분야들이요. 왜? 작업 환경도 안 좋고 인건비도 낮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 인건비도 올라가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도 중소기업으로 많이 유입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이제 금융민주화로 좀 풀자 이제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목소리가 좀 작아서 그런지 안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 이제 그러니까 4.15 총선 이후에는 좀 이제 여당이 조금 더 만약에 유리해지면은 이러한 좀 우리 사회 좀 불공정한 부분을 좀 더 구조적으로 좀 더 개선을 하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약들도 충분히 저는 이제 그 다시 재작동시킬 수가 있다 하는 이제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공정성 강화라는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미래 만들기라는 것을 지금 이제 혁신 성장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보완되면은 상당히 우리의 경제 체제는 굉장히 바뀔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PD, 예, 그냥 진행하죠 뭐. 네. 예. 지금 뒤에 분.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 시청자들 질문들을 좀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경제 지킴이 최백은 교수님. 최백은 TV 구독자가 안습입니다. 예, 여러분들 최백은 TV
예, 구독 예, 필수적으로 해주시고요. 예, 정말 우리 최병근 교수님만큼 어떻게 보면 일당 100으로 저 기레기들과 최저임금 문제부터 해갖고 당당하게 싸워주신 유일한 교수님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두 번째 질문 마지막 하나만 받고 오늘 예쁜 분이 네 잠깐 이걸로 어디서 네. 오셨는지 간단하게 지역만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아, 서초동에서 왔는데요. 네. 그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내용 중에서 임대업에 관한 그분들이 다주택을 대부분 소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강화에 대한 논의는 안 하신 것 같아갖고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분명히 그분들의 임대주택 그 다주택자가 강화를 하면 분명히 그 주택을 내놓게 되게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는 강의는 안 다뤄주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그 포괄적으로 말한 건데 아까 제가 이제 그 이게 이제 조세 체계 개편하고도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요. 결국 제가 이제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줄인다는 얘기는 기대 수익을 그러니까 낮추는 거고 우리가 아마 이제 문재인 정부 처음 이제 가면서 임대 사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임대 사업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혜택을 굉장히 줬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이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을 한 거라고 이해는 하지만은 지나치게 이제 그러니까 혜택을 주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부작용을 많이 유발시켰죠. 그래서 그 저는 이제 이 조세 체계 속에서도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이상한 논리로 이제 가는데 선진국가에 가보면요. 모든 소득은 다 묶어가지고 과세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금융소득도 분리과세하고 앉아있고 회사 혜택 주고 앉아있고 다 이렇게 분리과세해가지고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소득은 대개 그러니까 특별한 특수층들만 되게 받는 소득들인데 그러니까 특수층들한테 너무 많은 과세 혜택을 조세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근데 모든 소득은 저는 기본적으로 다 묶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과세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임대소득도 마찬가지죠. 임대소득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는 그 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과세를 해야 되는 건 맞고 그리고 주택 보유에 대한 그러니까 세율을 그러니까 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서 임대 수입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과세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과세를 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은 안 내놓죠. 안 내놓고 왜 그러냐면 그게 결국 수익이 더 많이 나오니까 안 내놓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지금 이게 뭐가 있냐면요. 이게 지금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면서요. 지금 우리나라는 되게 조세 기반은 소득에 기반한 세제 구조입니다. 근데 소득에 기반해서 세금을 내는 건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내는 거잖아요. 근데 세금 걷어서 혜택 보는 건 되게 고령층들이 많이 혜택을 봐요. 근데 자산은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고령층들이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 간에 이게 갈등 문제도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기반의 세제로 어차피 보충할 수밖에 없어요. 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세금의 어떤 세수는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면 갈수록이요. 근데 자산에 그러니까 이 불평등한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세금의 그러니까 세수의 원천을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소득세도 누진세 구간을 훨씬 지금보다 더 늘려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서 한 5억 원 이상부터 다 똑같게 최고세율을 똑같게 해놨는데 왜 5억하고 10억하고 50억하고 100억하고 이게 똑같아야 되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 동료 학자들은 그거 그렇게 확대해서 세금 부과해봤자 많이 안 고친다 이거예요. 저는 그게 많이 거치고 안 거치는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공정성 과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공정성이거든요. 공정성을 그러니까 제고시켜야지만이 지금 우리나라 면세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40% 이상이 면세자들인데 그분들도 그러니까는 뭐 한 만 원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조금씩 다 내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당당한 권리로 그러니까 복지 혜택도 받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그 한 40%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부과한다고 할 때 지금 소득 많이 벌면서 제대로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해소시키면서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내라. 소득에 비례해서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다고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평한 과세 차원 속에서 임대 수입 소득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과세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혜택을 그러니까 사실 다 원점화 시켜야 돼요. 이거는 다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이라든가 자산을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경제 활동을 통해 생산 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입보다 높으면 안 돼요. 그러면 돈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 경제 활동에 배분이 안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돈들이 지금 그러니까 너무 부동산으로요. 부동산은 근데 GDP를 증가시키는데 아무 기여를 안 하는 이 돈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소유권만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건 거의 백해무익해요.
그러니까 투기적인 수요를 하는 사람들만 혜택 보는 것이지 대다수 국민들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아무 혜택도 못 보고 오히려 비용을 많이 지불하는 것이고 기업들한테도 공장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더 오히려 증가시켜요.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요. 그래서 이건 백해무익한 거기 때문에 이건 단호하게 접근해야 돼요. 저는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반드시 넘어가야 될 하나이니까 산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외국에서도 이제 오래 살아봤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집 갖고 있고 영주권도 갖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부자들 보게 되면요. 그분들 바깥에 살면서 고가주택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외국에서는 찍소리 못하면서 세금 내려는 다 내면서 얘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그 제대로 세금 내라면 죽는 소리들 하고 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외국에서는 나 그거 가지고 교민들 보게 되면요. 그거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한 그러니까 저기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 의지는 단호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의지는 단호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관료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이제 이 좀 소극적으로 이제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예.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조사해 보면은 정책 결정자들이 대부분이 그러니까는 많이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공약도 나오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이번에 나온 얘기가 청와대 참모들은 그러니까 1주택 이상은 다 처분하라. 그건 맞다고 봅니다.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그거는 그거 하기 싫으면 공직 떠나야 된다. 네? 공직 떠나야 된다. 이거. 대통령을 보좌하시는 분들이 대통령의 경제 철학하고 틀리면 떠나야죠. 안 맞는 거니까. 옷 벗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다른 거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위 관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집을 내놓게 적어도 공직자들은 처분하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됐습니까? 네. 예. 네, 여러분들 오늘 너무 좋은 강의였죠. 예. 오늘 최백운 교수님을 만약에 저희가 마지막에 배치를 안 했다 그러면 어땠을까? 중간에 만약에 최백운 교수님이 강의를 하셨다 그러면 이 좋은 강의를 우리가 한 시간밖에 못 들을 뻔했죠. 예,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최백운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최백운 핸드폰 열고 최백운 TV 구독해 주시고요. 저희가 최백운 교수님은요 2월 달부터 매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이게 경제다 고정 프로를 맡아주시기로 했으니까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